넌 어디에서 왔니?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지난번 수도과에 이어서 오늘은 양산에서 가장 큰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신도시 정수장으로 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 김승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와 분위기가 진짜 무슨 군사시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남자가 이거 틀렸잖아요. 이런 거 나가면 또 인성 잘못됐다고. 입구에 들어오니까 바로 물 홍보관이 있네요. 텐션 떨어진다고 하자마자 바로 정수과 박진진입니다. 아, 박 진진. 양산시에서 물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양산시가 수돗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저희 정수장 직원들은 직접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가시죠. 네. 이거는 왜 만든 거예요? 호기심 작용. 네.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약간 옆에 빠.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시설이 있나요? 잠깐만요. 네, 잘 봤습니다. 예,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 안 오는데? 네, 이상 물 홍보관이었습니다. 아쉽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다르긴 하시네요. 텐션이 많이 차이 나시는데. 오, 여기는 지금 안에 청소 중입니다. 네. 여기는 많은 데죠? 수돗물 실험실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이제 수질 검사를 받기도 하고 저희가 실험도 하고. 아, 일반인이 근데 수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 시기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체나 일반 아파트.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네, 여기는 수돗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24시간 이렇게 흘려보내서 공정마다 채수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4시간이나 5시간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경도 측정. 경도요? 네. 장난 아니네. 와. 와 이게 뭐지? 수질검사팀장 이상미입니다. 수질검사팀 보니까 완전 여기 21세기 느낌 물씬 나는 장소인데. 네. 주로 하는 업무가 목록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시면 검사를 해드립니다. 우리 정수장 수돗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검사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예, 건강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시에는 네. 정수장이 네. 총 몇 개가 있죠? 저희 시에는 정수장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수되는 네. 과정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수해서 착수종으로 물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전호존으로 가서 여러 처리를 거친 후 그게 다시 이제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 시 수돗물이 네. 가지고 있는 장점. 저희가 최근에 전오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오존 효율을 더 높여서 살균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전오존 시설이 있는 그 정수장이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이제 신도시 정수장만의 장점. 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정수장이랑 다르게 주거 지역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출근하기 편하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넌 어디에서 왔니? 그럼 이제 수도과에서 알아본 바로는 네. 밀양댐이랑 낙동강물을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신도시 정수장은 어떤 물을 쓰죠? 두 개가 섞여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약간 블렌딩 돼서 나간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깔따구 유충이나 네네. 인천에 적수 이슈가 있었는데 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왔습니까? 최근에 범어 정수장 같은 경우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고 알려졌지만 가정 내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수 문제는 뭐 또 생길 수가 있습니까? 혹시 100% 안전합니까?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물의 급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물의 급수 방향이 바뀔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수장 근무 시 어려운 점? 네, 일단 현장 근무자 같은 경우는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3교대면은 네. 아, 24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고요? 네네.
중앙운영실에서 24시간 감시를 통해서 직접 이제 설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자기네들이 컨트롤타워다. 수사님 생각에 이제 정수과는 컨트롤타워는 사실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뇌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몸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는 장식이다. 아니, 뇌는 장식이 아니죠. 뇌도 이제 유동적으로 연결이 돼야 이제 모든 일이 돌아간다, 이런 의미죠. 수사님 생각할 때 하수과는 어떤 네. 느낌이죠? 하수과는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똥구멍 같은 느낌이죠. 약간 모든 걸 처리를 하면, 아니 그게 똥구멍이 중요합니다. 똥구멍이 없으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몸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똥구멍. 자, 오늘은 신도시 정수장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을 책임지고 있는 양산시 정수기 정수과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서 똥구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배출처리이기 때문에 예.